배달을 최대한 줄이고 외식도 손에 꼽을 만큼 나름 줄여봤는데요. 식비 쓴 걸 아무리 살펴봐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막 신용카드를 다 없애고 대형마트 아예 안 가고 그런 건 또 자신이 없어서 나름대로 먹고 싶은 건 먹되 아낄 수 있는 건 아껴보자. 나름 식비 줄이는데 일조한 몇 가지 야매 꿀팁을 공유하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쿠팡을 이용할 때 폴센트라는 쿠팡의 가격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.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. 같은 상품이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가격이 바뀌잖아요. 전자제품은 막 변동폭도 몇만 원씩 막 10만 원 넘게 차이도 나거든요. 그래서 맨날 사던 건데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러면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사곤 했는데, 그런데 이 폴센트라는 어플을 깔아두니까 쿠팡 제품 페이지에서 공유 링크로 폴센트로 상품을 확인하면 이 제품의 두 달간의 가격 변동 내역을 바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. 특히 세제나 쌀, 화장품, 비타민, 강아지 사료나 배변 패드 뭐 이런 제품들은 바로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사려고 했더니 좀 비싸. 그러면 폴센트에 등록을 해두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설정을 해두면 그 금액으로 내려오면 알림이 오더라고요. 밀키트나 단일 상품들, 특히 이제 에어프라이어나 블렌더 그런 가전류는요, 가격 차이가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사기 전에 꼭 확인을 해두면 꽤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. 두 번째는 온누리 상품권 말고 별개로 진행되는 농축수산 상품권,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. 온누리 상품권은 10% 정도 할인 가능하잖아요. 근데 그거랑 별개로 온누리 상품권 판매하는 어플에 공공 상품권 란에 보면 대한민국 수산대전, 대한민국 농축산물대전 뭐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랑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또 있더라고요. 이걸로 저는 다른 거 말고 소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 쟁여줄 때도 좋고요. 굴비나 고등어 좀 쟁여놓을 때, 또 수산시장에 회사로 갈 때 이 상품권을 산 다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평상시 대비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걸 더 간편하게 혜택 받으려면 온누리 재래시장이나 온누리 굿데이라고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잖아요. 그럼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바로 쿠폰이 적용되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. 쌀을 10kg 정도 산다. 예를 들어서 수향미 쌀을 쿠팡에서는 35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이 온라인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30% 할인도 받을 수 있고, 또 결제할 때 10% 할인받고 산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25,000원대까지 금액이 내려가요. 원래 이런 어플은 보통 상품 배열이 인기순, 정확도순 이렇게 자동 배열이 되잖아요. 근데 주어진 식비 안에서 뭐 완제품 형태라던가 밀키트라던가 안주거리라던가 이런 걸 좀 사둬야겠다. 그럴 때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요, 사려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혜택순으로 바꿔서 보면 현재 세일을 가장 많이 하는 할인순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. 대형마트에 가면 할인 몇 퍼센트라고 써있는 거에 눈이 가고 상태 괜찮으면 사게 되는 것처럼 평소보다 할인이 많이 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식비를 좀 절약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요, 진짜 야매틱 같지만 저는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방법인데요. 저한테는 이 특별한 시간대가 배가 부른 시간에 가는 거예요. 특히 주말에 나들이 겸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이거 아주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. 사람이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장을 보잖아요. 그럼 막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들이랑 식재료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딱 계획성 있게 사게 되는 게 어려워지고, 지금 현재가 이게 배가 고픈 상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물품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또 마트에 가면 시식도 하고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나잖아요. 그럼 또 담고. 이건 마트 장보기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장보기 어플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, 보통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조용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쿠팡 로켓프레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럼 자기 전이니까 또 막 배가 고프잖아요. 거기다가 11시나 12시 전에 사야지 내일 아침에 바로 온대.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를 빨리빨리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급하게 또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식재료 장보기를 할 때는 꼭 배가 고프지 않을 때, 또 어플로 장을 볼 때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플러스 결제에 여유가 있는 낮 시간 이렇게 정해두니까 충동적으로 먹고 싶은 거를 안 사게 돼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식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.
이 식비라는 게 집집마다 먹는 양과 스타일이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지게 식비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여러 방면으로 아껴보면 식비가 줄어드는 게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. 요즘에 식재료들 너무 비싸고 외식비도 진짜 비싼데 네,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조절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꽁주부였습니다.